하늘이 너무 맑았어요. 저 풍경이 너무 예쁘다라는 게 그냥 순간적으로 눈이 가서. 가만히 보시면 물체가 찍혀있는 게 있거든요. 어? 글쎄요, 이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UFO? UFO라고 하는 1초간의 시간 동안 이 물체가 두 번째 장에만 찍혔다는 건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원본 파일에서 나오는 형태하고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조작된 파일로 보기는 어렵소. 이걸 봤을 때는 실제 허공에 떠있는 어떤 특정 피사체로 보여지고요. 가까이서 날아서 이렇게 오는 새일 수도 있겠죠. 곤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또는 멀리 있으면서 굉장히 큰 피사체. 사진을 보면 거리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새가 1초에 그 정도 거리감으로 날아갈 수 있는 새는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새가 아니다. 저는 곤충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높이까지 날 수 있는 비행 능력을 가진 애는 잠자리하고 나비 정도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생물 같진 않고요. 약간 풍선? 예를 들면 뭐 돌멩이일 수도 있고. 혹시 드론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드론의 속도가 한 평균적으로 한 50km에서 60km 정도 속도를 내면서 비행을 하거든요. 보통은 만약에 드론이라면 그 짧은 시간 안에 1초 안에 그만큼의 거리를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만 불상 앞에 있고 저희 와이프랑 아이들은 저쪽 반대편에 있었고 주변은 저밖에 없었어요. 미사일이네, 미사일. 나는 UFO. 저 UFO는 사원형이고 1초 만에 또 있다 없어졌고 해가지고. 제가 럭비볼을 닮은 그 상하 좌우 대칭형의 물체고 그 상단에 그 햇빛 반사되는 광이 상당히 밝거든요. 실제적으로 공중에 떠 있는 물체라는 걸 의미함과 동시에 그 물체의 표면이 금속성임을 재질임을 나타내는 그런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미확인 비행 물체, 소위 말하는 UFO라고 단언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1000분의 1초라는 극히 짧은 그 순간에 이 물체가 개입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 비행 물체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최소한 수백 메타 이상의 거리에 위치한 대형 물체인 거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UFO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UFO라고 하면은 그냥 외계인 비행선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볼 수 있는 거지만 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촬영될 수 있는 샘플 중에 한 군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확히 이게 뭐다 라고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흥미로운 경험이었고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찍은 이 사진의 물체가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니까 마음 한켠에 저의 UFO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